아유, 이거 들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 초당 옥수수 중참 드시러 가는 길입니다. 중참이요? 예, 중참. 우리 새참? 새참. 아, 새참. 예. 요리 잘해요? 그래? 아, 요리는 못하는데. 무슨, 그럼 어떻게 해? 어? 준비해봤습니다. 어? 숯불? 예. 삼겹살 갖고 오는 거죠? 삼겹살 갖고 오는 거죠? 아, 삼겹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 이걸 구워 먹는다고요? 예. 아. 원참. 얼마 전에 복날이었기 때문에 네. 복날 기념 초당 옥수수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걸 또 복날에다 이어? 옥수수를. 옥수수 좀 어떻게 할까요? 내 생의 복날은 간다. 어떻게 해? 이거 올리는 거야? 까서? 예예, 예, 까서 올리시면 돼요. 에이, 되게 기대했지 뭐 특별한 거 있는 줄 알고. 아, 근데 초당 옥수수가 이렇게 또 열을 가하면 또 식감이라든지 맛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같이 먹어도 맛있는데. 고기랑 같이. 예. 이렇게 씹을 때 옥수수가 같이 터지면. 예. 아, 베이컨에다 이렇게 말아서 살짝 구워준다든가. 뭐. 돼지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는. 예. 또 다른 맛의 또 초당 옥수수 퀴즈라고 그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뭐지? 이게 왠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쿨 옥수수입니다. 쿨 옥수수입니다. 이게 핫 옥수수. 아, 쿨. 우와. 시원하게. 오, 이거 알바. 와, 되게 실하다. 이렇게 껍질째 올려서 예, 시원하게 해서 좀 드셔보시죠. 시원하게. 야, 시원하게 모으니까 시원하네. 날씨도 더운데 네. 시원하니까 좋다. 네. 어, 당도가 더 사네. 시원하니까 네. 당도가 진짜 훨씬 더 많이 올라오네. 아, 진짜 근데 여름에 이렇게 먹으면 갈증해서 되겠네요. 네. 야, 이거 맛있겠다. 예. 네. 아, 아이 별미입니다. 별미. 어. 이거 맛있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맛있게 익었네요. 일식 꼬치집 같아. 네. 그러니까 휴게소 같기도 하고. 어, 한번 드셔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드셔보십시오. 네, 어, 뜨거울 것 같군요. 네. 드셔보십시오. 아, 이제 처음으로 익는 거 한번 먹어보네. 뜨거워요, 뜨거워. 와. 오! 진짜 맛있죠? 오. 아, 뜨거워. 좀 터진다, 근데. 와, 좀 찰기가 살아. 와, 자기가 자기가 와, 계속 자기가 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와. 근데 익혀도 맛있다. 사각사각 터지는 느낌은 있네요. 약간 더 쫀득한 느낌하고 섞여가지고요. 나 익은 게 좋은데. 약간 쫀득쫀득한 맛도 있고. 아, 진짜 달다. 야,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옥수수 삶을 때 당원이라고 그러죠. 지금 예. 사카린이라고. 그걸 좀 넣고 삶았거든요. 달짝지근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봉지에다 놓고 파는 옥수수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예. 야, 이건 진짜 천연이네, 천연. 끈적거림이 확실히 없어서 먹을 때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